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추억의 생물인 그 문방구 병아리를 오늘 보러 왔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때 그 문방구 병아리의 정체는 바로 산란계 품종인 브라운이라고 들어가는 그 닭 종류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산란계 품종이 아닌 정말 이쁘고 귀여운 친구들이 어제 오늘 뭐 3-4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병아리들이 새끼들도 똑같은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오늘 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렛츠기릿. 여러분들 오늘 온 곳은 바로 에코팜입니다. 아 여기 또 사장님 계시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아 오늘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네. 어 뭐예요? 마침 알을 줍고 있었습니다. 우와 어, 무슨 알이에요? 되게 작네? 관상용 조류 중에 황금개라고 합니다. 아 우와 네. 신기하다. 아 근데 대표님 네. 아 제가 네. 저번에 문방구 병아리의 그 비밀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병아리들이 네. 많이 태어난 김에 좀 다양한 병아리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왔는데 지금 오늘 이제 막 병아리가 태어나는 날이고 저번에는 노란 병아리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고 했는데 품종에 따른 다양한 병아리들을 오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뭐요? 양이 태어났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저기 있다. 와. 연양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엄청 귀엽다. 아 제 엄마는 왜 얼굴에 저걸 묻히고 있니? 얘 태어난 지 얼마큼 됐나요? 지금 이제 4주 됐습니다. 4주. 우리 쉿 베이비. 쉿 베이비? 혹시 그 쉿 쉿? 아아 띠링. 양이 역으로 쉿입니다. 예. 와, 야, 너도 되게 털이 몽글몽글 하구나. 네. 정말 특이한 게. 꼬리, 꼬리. 그러니까요. 이 꼬리가 되게 둥그러미로 작지 않나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기냐? 아, 강아지 같아. 원래는 양 꼬리를 다 잘라줘요. 에? 네. 지금 이게 두 번째 새끼인데, 첫 네. 번째 새끼도 저희가 양 꼬리를 잘랐습니다. 탈출했어? 지금 보면 꼬리 없죠? 오, 꼬리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새로 알게 된 또 사실이네요. 양 꼬리도 그렇고 뭐 돼지 꼬리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새끼 양 꼬리 저렇게 깁니다. 그리고 그 위생상 잘라주는 게 또 좋아요. 배설물이나 싸면서 계속 묻으니까 네, 묻으니까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또 키우기 위해서 꼬리를 잘라줍니다. 아기 양 뚜루루뚜 귀여운 아기 양 뚜루뚜뚜 아기양 좋은 소식이 있고요. 이제 병아리들이 엄청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문방구의 그 병아리가 아닐 거예요. 아이고 야 너 뭐야 브라마니? 엄청 크다 얘. 와 얘 진짜 보면 벌써 멋있다. 저 터졌습니다 며칠 전에. 왜요? 싸워가지고 소요정리장에서. 얘가 2등이에요? 네. 아이고 그럴 수 있어. 2도 좋은 거요. 그리고 또 여기 뭐 태어났나요? 새끼가 태어났어요. 새끼가. 오늘 병아리 보러 왔는데 뭐 특이한 게 다 태어났나 보네요. 아우 토끼구나. 여기 네.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 털을 뽑아놨나 했더니 새끼가 여기 많이 숨겨놨어요. 어? 아 진짜 새끼 토끼네. 오 얘는 오 안 되겠다. 야. 잘 덮어줘야 돼 이거 털로. 아이고 수고했어. 야 젖 먹여 가서 빨리. 전에 왔을 때는 여기에 이제 알들이 안 들어가 있고 했었는데 아 바로 여기잖아요. 보관실이 있었고 여기 이제 중간을 보관했다가 여기 부화실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드등 드디어 오늘 나오는 날이에요. 어, 진짜 보고 싶었는데. 어 소리 난다. 어 소리 난다. 어, 병아리 소리 나요. 개봉 막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도 몇 마리 태어났는지 못 봤어요. 아 진짜요? 오늘 확인해야 돼. 오 엄청 많이 태어났다. 다 태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네. 이런 상자 한 다섯 상자가 들어있는데 네네네 꺼내볼까요? 네네 얘네들이 이게 확 열리면 놀라서 다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열어줘야 돼. 놀라죠 이렇게. 아직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네요. 어 잠시 보여드릴까요? 엄청 따뜻하고요. 병아리가 여기 부리로 이 알껍질을 깨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를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살짝 이렇게 화각을 도와주긴 해요. 요 정도. 와! 어느 정도. 아, 이 친구는 지금 대사를 다 흡수해가지고. 아, 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냥. 뭐 티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파각할 때 피가 나면 파각을 멈춰줘야죠. 아, 난항이 달려있거나. 네. 난항 흡수가 다 된 것 같아서. 이야, 이것도 보게 되다니. 오늘 신비롭구만. 어, 머리가 어떻게 접혀있는 거지? 신기하네. 아고. 이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으면 털이 마르고 이제 일어나는 연습을 하면서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우와, 우와, 얘가 얘구나.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병아리들이 태어나면 이제 한 대 모으신다고 합니다. 으아. 선물 박스 여는 것 같네. 과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뒷다리 나왔어 지금. 어, 도와드릴까요? 부르님 도와주세요. 제가 천천히 해줄게요. 네.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다치니까. 이게 못 깨서 나오는 애들도 껴서 죽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맞아요, 맞아요. 애들이 네. 허리 말라서 건조해지면. 아유, 부하 완료. 어, 진짜 그러네요. 지금 날개가 붙었어요. 붙었죠. 이거는 억지로 껴주지 말고 이렇게 살짝. 네. 와. 우와, 크다, 크다. 오. 이게 커요. 망뚱땡이. 오스트랄로. 아. 호주 닭입니다, 호주. 아, 호주 닭이에요? 네. 오늘 내 옷 색깔이랑 똑같네. 너 펭귄 같아. 아, 맞아. 자꾸 소중해. 태어난 걸 환영해. 내 탁살도 환영해. 와, 이번에 네 번째 박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부화했다고 판단하시고 꺼내신 거거든요. 와, 오, 진짜 엄청 튀어나오네. 좀 도와줄게요. 보통 얘네들은 며칠 정도 있으면 이렇게. 아, 그 정확하게 3주, 21일 되면은 네. 부화가 되죠.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화를 하면은 작업을 해서 우선은 아가들을 분리를 해주시네요. 갓 파각해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아, 털이 안 마른. 아니, 털이 안 마른 거지. 얘네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색깔이 아니고 네. 다 품종이고 반려닭들이에요. 일반 산란계 품종 브라마 브라운 뭐 이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 병아리들은 네.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육추실로 이동을 해서 공간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병아리들이 따뜻한 물이랑 사료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오. 자, 따라가 볼게요. 연맥집을 우리가 미리 지금 깔아놨어요. 지푸라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다음에 따뜻해지는. 그렇죠.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야, 이게 핫스팟 전구인데 오, 바로 따뜻해지네. 네. 저희는 소스입니다, 얘. 네.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밟은 이제 지푸라기, 저 따스한 전구. 아마 추우면은 알아서 저기로 이동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병아리 닭 친구들은 얘네들은 식용이 아니라 반려닭으로서 사육을 하는 아이들인 거죠? 키우는 목적 자체가 관상용 닭으로 이제 사육을 하시는 거고 이 친구들 낳는 계란을 식용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아, 계란 식용으로? 네. 네. 그 가축이지만 도축하지 않아도 계란이라는 생산물을 준다는 거. 네. 그쵸. 그게 큰 장점이다 보니까 키우면서 또 식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계란도 수확을 할 수 수가 있고 향후에는 저희처럼 이제 번식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진짜 역사가 있는 그런 동물이죠. 자, 그리고 여기 문방구 병아리가 한 마리 있네요, 여러분. 얘도 문방구 병아리 맞죠? 얘는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인 버프 오핀턴이라는 품종이에요. 얘 커도 색이 이래. 아, 너무 이쁘다. 네, 얘도. 여기 보면은 진짜 작은 친구들도 있는데 예예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아, 이거 넘어진다. 머리가 크다. 야, 아직 날개가 작고. 얘는 혹시 무슨 종이죠? 얘는? 얘는 참새. 어, 진짜 참새 같다. 이렇게 보니까 스펙클드 서섹스라는 품종이고요. 약간 다람쥐 무늬 같은 게 특징입니다. 와, 얘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럼 요 친구는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 아, 진짜요? 네, 병아리 한 마리. 오,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네요. 네. 반려닭이고 컸을 때도 이쁘고 새끼 때도 이쁘어서 저는 한 3-4만 원 이상 할 줄 알았는데 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300원에 문방구 병아리 입양해서 키웠었죠. 더운다나 그 100원짜리 그 뽑기로 해가지고
오리도 뽑고 병아리도 뽑고 뭐 다 길렀었습니다. 심지어 뭐 기러기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죠. 와, 이것도 진짜 이쁘다. 아, 이제 알겠어요. 폴리시는 머리에 이렇게 좀 툭 튀어나왔다고 해야 되나? 다시 봐도 얘네는 약간 펭귄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 귀여워. 아, 근데 튀어나자마자 되게 우렁차네요, 애들이. 튼튼하다는 소리입니다. 오, 밥 있네. 오, 그거다. 문방구에서 팔던 거. 요거 문방구에서 팔던 거. 생각나세요? 이거? 옥수수 나중에 남아서 잘 안 먹는 그거. 어, 냄새 똑같아. 비슷해. 아, 바닥에 네. 줍니다, 바닥에. 바닥에요, 이렇게. 네. 태어나자마자 처음 먹는 밥. 오, 먹었어. 쟤는 똥 먹네. 얘들아, 먹어봐라. 야, 일할 때. 네. 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호기심에 막 달려들어요. 대표님, 네. 아, 진짜 오늘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자체가 아, 너무 네.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쁜데 네.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 도대체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한 200품종 이상의 닭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약 한 40% 정도인 지금 한 60품종 이상이 네. 저희 농장에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극히 일부분 보여드린 거지. 네, 저기 가면 진짜 엄청 많잖아요. 저희 메인 사육장 가면 품종들 훨씬 많죠. 아, 얘도 엄청 크다. 살 빠졌어. 근데 대표님, 네. 이렇게 성조가 되려면 아까 태어난 병아리들이 며칠 정도 이렇게 커야 이렇게 알도 낳고? 보통 성조까지의 기간을 이제 품종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잡아요. 아, 그리고 네. 암탉들은 계절에 따라서 산란을 하나요? 아니면 사계절 다 하나요? 거의 이제 사계절 다 하는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특히나 온도에 따라서 이제 산란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워서 영양분 비축하려고 이제 계란을 안 놔요. 또 여름에는 덥잖아요. 네. 고온 스트레스라 그래서 더우면은 산란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산란을 가장 많이 하고 거의 한 해 한 알 정도 계란을 생산을 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 닭들 보면은 이렇게 벼슬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이 벼슬이 왜 이렇게 나 있는 건가요? 이게 남성의 약간 그거를 보여주는 걸까요? 멋짐의 상징도 있지만 네.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네. 온몸이 다 털로? 그렇죠. 벗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튀어나온 그 저거 혹 같은 것도 말하는 거죠? 네, 저걸 고기수염이라 그래요. 고기수염. 고기수염. 네. 그 파충, 오, 따뜻해, 살짝. 체온보다는 덜 따뜻해요. 그 몸의 체온보다는 훨씬 덜 따뜻하고 여기 엄청 따뜻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 차가워요. 또. 아, 이게 진짜 체온 조절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외부의 피부를 최대한 노출시켜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거 뭔가 딸랑이 딸랑. 뭔가 질감이 좀 익숙한데? 자, 여러분들, 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양도 태어났고, 토끼도 태어났고, 병아리도 태어났고, 오늘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온 것 같은데, 보통 우리 문방구 병아리가 이제 판매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진짜 한 수백 명이 댓글 달려주셨더라고요. 수컷 병아리는 이제 산란계 품종 중에서 먹이만 탐할 뿐, 이제 유지하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문방구의 비밀도 저번에 알려드렸었죠. 병아리 감별사분들이 그걸 네. 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있으신가요? 혹시 아시나요? 아, 주변에 아직도 계시고요. 아, 진짜로요? 아직 1세대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배워야 되는데 내가 네, 그거 하려고요. 70세, 80세 되셨어요. 그 1세대 분들이. 아, 아마 그 감별사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오늘 정말 귀여운 동물들도 많이 보고요. 부화한 장면까지 맞습니다. 병아리에 대해서 뭐 동물에 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에코팜 사장님이 댓글 남겨주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